LG화학의 배터리 부문 분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내세우면서 분사에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LG화학은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우호 세력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하는 등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LG화학의 주식 10.28%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이 LG화학 배터리 부문 분사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LG화학은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배터리 부문 분사를 공식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분율이 12%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합하면 약 22%가 이번 분사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사가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LG 등 주요 주주가 30%에 달하고 지분율이 40%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자 역시 대체로 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판단이 기관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대로 돌아설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LG화학이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분사를 의결하기 위해선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LG화학으로서는 우호 지분의 참석률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해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며 주총 때까지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